원스토어가 9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기관 수요 예측에서 저조한 기록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 기관 대부분 공모가 하단 또는 하단의 밑도는 가격을 써낸 것으로 전해져 공모가는 희망 밴드보다 낮은 2만 5천 원이 예상됩니다. 기대를 밑도는 수요 예측에 시장에선 공모 철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가 지난 9일 같은 계열사가 상장 철회한 점은 안타깝지만 원스토어는 전혀 다른 업이고 성장 가능성이 훨씬 큰 만큼 상장 계획을 쭉 밀고 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스토어는 오늘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하고 공모가를 확정한 후 내일과 모레 일반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